저는 오늘 이태원이라는 데를 50평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와봤습니다. 가슴이 먹먹해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숨이 안 쉬어졌는데도 그래도 이태원 1번 출구역을 찾아가야 됐습니다. 시민들의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신 덕분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원봉사자께서 여태까지 이 추운 날씨에 지켜주고 계신다기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머리라도 숙이려 갔습니다. 그런데 그 해밀턴이라는 골목을 보고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도대체 저는 그 길이 너무나 긴 길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어른 발걸음에 몇 걸음도 되지 않는 그 골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었는지 도대체 제 머리를 상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. 앞에 차로변도 넓었습니다. 6시 30분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였었다면 이번 참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이태원역에서 가까운 용산시청, 경찰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. 그 시간에 당신들은 뭐 하셨습니까?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당신들은 뭐 하셨단 말입니다. 당신 아내분이 위험하다고 좋아한다고 전화하며 그렇게 뒤집히고 10분도 안 거는 거리를 차로 옮길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인간이라면,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?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 소식 듣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그날 저녁, 그날 새벽, 그날 아침 술자장병원으로 주민센터로 또다시 술자장병원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 찾아 헤맸습니다. 그 시간에 당신들은 뭐 하셨습니까? 이때 용산구청 경찰서 대화부 대통령실 당신들 저 아이들 158명 아니 오늘 더 한 명 159명 얼굴 눈동자 똑바로 보십시오. 당신들 다 앞에는 저 아이들의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. 당신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실되게 잘못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죄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.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보낼 순 없습니다. 저희들은 저희 아들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. 도와주세요. 우리 아들 살려내고 우리 아이들 살려내놈들아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.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 앞에 와서